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에요. 오늘은 제이와 언니가 준비한 음식은요. 미니 햄버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첫 번째 시작은 우리 지난번 휴가 다녀올 때 남해 갔다 왔잖아요. 그쵸. 남해에서 독일 마을에 갔다 왔었어요. 네. 독일 마을에서 브런치를 먹고 막 이래저래 쭉뭐 구경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좀 놀다가 카페에 갔는데요. 거기에 왜이 친구를 파는 거예요. 이게 독일에서 뭐 엄청 유명한 소세지인가요? 소세지의 나라 독일 판매 넘버원이라고 하는 네, 독일 소세지. 이 소세지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뭐 미니 햄버거나 뭐 햄버거 이런 거 핫도그나 만들어 먹으려고 네.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들 아시나요? 많이 드셔보셨어요? 이 뭔가 물에 잠겨 있긴 한데 이 친구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네. 이 친구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빵의 반을 좀 갈라보겠습니다. 이야, 앞에서 하셔야 돼 많이. 큰일 나. 각종 재료는 요거는 천도복숭아, 키위, 맞다. 파프리카, 오이, 그리고 요거는 블랙퍼스트 소세지, 그리고 해쉬브라운, 여기 달걀후라이, 그리고 요거는 콘슬로우입니다. 콘슬로우. 맨 오른쪽은 해시 브라운인가요? 네, 맞아요. 빵 해시 귀엽죠? 브라운. 앙증맞다. 뭐라고요? 소시지 하나로 햄버거까지 의식을. 근데 어때? 인기가요 샌드위치도 좋긴 한데 먹어보고 싶기도 한데 그러다가 중간에 아차 이랬는데 근데 그건 약간 조금 너무 단품이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가진 재료를 이용해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식미대로 네. 먹는 걸로. 집게 귀엽죠? 우와, 귀여워. 네, 요것도 초코님표. 소스가 되게 힘이 없긴 힘이 없네요. 우와, 반반 자를게요. 귀여워. 네. 귀여워, 귀여워. 원래 생으로 먹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냥 이게 다 그냥 이대로 먹으면 되는 거죠? 이거 그대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드셔보신 분안 계십니까?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으신 정보였습니까? 아, 그냥 먹어도 될걸요? 이 소세지, 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 구워야 되나? 돈인데 돌려야 되나? 거기 한번 뒤에 안써 있습니까? 뒤에 뭐써 있나, 이게? 아시는 분, 드셔보신 분. 이거 그냥 먹는 거, 이거 그냥 쓴 거, 아니, 왜냐면, 우리 브런치 먹었을 때, 네. 이거 그대로 그냥 나왔었잖아. 소스만 묻혀져 아하. 있어서. 소스만 묻어서 그냥 네. 올려져 있었거든요? 개봉 후 굳거나 뜨거운 물에 약 3분에서 5분간 데쳐 드시면 독일산 소세지의 풍미를 가득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이거 전자레인지 돌릴까요? 네, 그대로요? 네. 그래도 되잖아, 그러면. 이거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구워서 안 나왔어. 10분 정도 뜨거운 물에 데치던데요. 누가요? 블리님? 살짝 이거 좀 데칠게요, 그러면. 구피님, 안녕하세요. 일단 다른 걸로 하나 드세요, 뭐. 그럴게요. 블랙퍼스트 소세지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토핑 주문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세요, 편하게. 뭐가 만들어 먹기 귀찮아요? 근데 맛있어. 와님은 먹어봤어요? 맞지, 그렇지. 딸기잼이 신의 한 수지. 딸기잼 어디든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못 먹어봤어요. 뭔가 여성적인 맛이지만 맛난 맛집 주파래. 왜요? 쉬웠어. 고기 마십시오. 코핀 채팅이다. 딸기잼이 인정.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키위 옆에 길쭉한 거 이거 블랙퍼스트 소세지 그 햄이에요 햄 현이 안녕. 살이 빠졌다고 많이가 어디 가요 이거는 블루베리 잼 샹달프 여기에는 인위적인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간 그 이게 어디 프랑스 거였나?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잼이에요. 자, 하나 완성. 여기는 그냥 기본입니다, 거의. 만인이 입 터지겠대요. 와, 비주얼 장난, 가까이서 보면 장난 아니겠는데, 어, 나 잘 보였어요? 모르겠어요. 자, 앞에 한번 들고 갔다 올게요. 만인이, 와. 만인이, 와, 너무 예쁘게 잘 쌌다. 이거 봐. 벌랭이. 만인이, 이거 드실 수 있어요? 네. 방금 대박이었죠. 순식간이라서 그렇지. 어? 너무 뭐가 순식간에 지나갔나? 뭐가? 제가 너무 대충 보여줬나 봐요. 그래요. 한 입만 이거 한 입만. 우와. 아, 가능할까요? 실패. 오.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9월 7일이잖아. 네. 맛있다. 아씨, 어떡하지? 오빠들 저거 오이볼, 오이 옆에 담긴 볼. 콘 샐러드. 콘 샐러드. 설탕 들어가고, 왜 식초 들어가고, 마요네즈 넣고 이렇게 맛 섞어서 만든. 튀겨져 있는 패티는 무엇일까요? 해쉬 브라운. 맛있다. 물에 담그고 왔어요,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단계 더. 여기다는 콘 샐러드만 좀 담아서 먹을게요. 계란 후라이 너무 예쁘게 됐지. 진짜, 야,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봐요. 다시 한번 볼래요? 와우. 오늘도 맛있는 해시브라운 소리 들려주세요. 알겠어요, 우리 율님. 저는 계속 따로따로 먹고 있네요. 달걀 후라이 우리 뽀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콘 샐러드 넣고 천도 복숭아, 이거 천도 복숭아 여러분. 신났네요, 많이 뭔가. 네. 키위 다 남겨 놓겠습니다. 아우. 뭐래? 어, 계란 딱 들어갈 크기가 돼 버렸네. 딱 맞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먹어서 반달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기본 콘샐러드랑 천도복숭아 키위. 키 앞에는 블랙퍼스트 소세지입니다. 어, 한쪽엔 잼 발라야 되는데. 잼을 뭘로 발라주죠? 가져올게요. 뭘 가져와요? 아니에요, 이러고 쓰면 돼요. 어, 맛있다. 굿. 마님이 굿이 아닌 게 어딨어요? 모닝빵 맞습니다. 율님. 잠깐! 왜요, 마님? 뭐가 모닝빵이야? 버터롤! 아, 버터롤. 무슨 모닝빵이에요, 마님?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버터롤이에요. 버터롤! 아까 이쁘게 만든 버거는 제 입속에서 끝났습니다, 벌써, 아님. 그 다음에 계란.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롱 치즈빵. 그 다음에. 버터롤과 모닝빵 구분 못하겠어요, 조피님? 누가? 모닝빵은 동그랗고, 버터롤은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이잖아요. 소라 모양. 그쵸. 아, 진짜 굿비님 실망이야. 어, 이게 딱이네요. 이게 더 뭔가 앙증맞겠는데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래요. 먹고 싶은 대로. 바게뚜?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하이라이트는 독일 소세지인데. 지금 열심히 지금 데치고 있습니다. 아, 완이 근데 한 입에 못 먹고 두 입입니다. 너무 커요. 야, 이것도 제대로인데. 제대로 아닐까? 한번 가볼게, 앞으로. 예. 어허, 내 거.
회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얼굴을 치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할 건 뭐예요? 한입만 가십니까? 계란하고 같이. 어! 엄마! 내 오이가 바닥을 쳤어요. 아, 진짜. 이. 좀 살짝 불편하네요. 뭐예요? 저 뭐 어떤 게? 캐치. 아 정말 예상된 결과라고요? 한 개를 더 만들어봤습니다, 저도. 맛있다. 맛있다. 저희가 보통 햄버거 만들어 먹으면 이 친구 많이 이용해요. 왜냐면 일반 햄버거 팩, 그, 빵은 너무 푸석푸석해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는 진짜 맛있어요. 버터롤. 끝내주죠. 소세지 갖고 올게요. 향이 빵을 부석하지 않고 목 안 막히나요? 네. 가운데 빵 맥머핀 같은 빵인가요? 이거는 치즈 크림치즈 빵. 예쁘게 생겼죠? 치즈케이크 빵? 이라고 쓰여있네요. 오늘 메뉴 참시네요?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지금 이거 어둡게 보이는데 오랜만이에요. 일하시고 밑재료 준비까지 오빠들 고생하셨어요. 헐. 뭐예요? 우리 해블리님이 100점 선물 주셨어요. 블리님 블리님 고맙습니다. 자, 독일 소세지 데쳐왔습니다. 그거 데치기 전이나 후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저 사고 킥 아닐까? 아,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뜨겁네 뜨겁네. 네. 뜨거워 뜨거워. 얘 어디 놔둬죠? 차라리 콘슬러 너무 밝은데 거기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얘는 따로 제가 퍼먹을게요. 네.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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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감사합니다. 우리 플리님 고마워요. 옆으로 좀 가자. 너도 일로 오고 얘 좀 일로 가고. 돈가스도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얘가 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아, 아 하나 그냥 먹어볼게요.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저도 아 뜨거. 독일 소시지. 아 뜨거 뜨거. 역시 얘는 너무 부드러워. 소세지가 입에 들어가서 녹는 건 처음이야. 그리고 짜지 않아요. 소시지가 짜지가 않아. 이게 마이카 소세지래요. 마이카. 어? 그치. 톡톡 막 씹히고 막 터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소세지의 질감은 아니고 그 맛은 괜찮아. 이거는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짜지가 않아. 그쵸. 뭐 안 짜? 해시 브라운. 해시 브라운 한번 소리도 한번 들려줄게요. 제가 직접 튀긴 거거든요. 맞아. 비린내 같은 거. 근데 그렇지가 않아. 네.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겉에 껍질이 없어요. 코피님. 소시지. 아. 아는 뭐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짜. 그래서 이거 그냥 하나 통째로 입에 다 넣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안 짜요. 그냥
입술로 눌려도 이게 뭉개져. 맞습니다. 맛도, 맛은 괜찮아요. 맛이 없진 않아요. 처음에는 어 정말 다 짰다고 코피님 이거 하나도 안 짜요. 인정. 그래서 거기 독일 마을에서 브런치 먹는데 솔직히 나 좀 뭐야 이게 이랬어요. 소시지가 뭔가 감칠맛도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제이님은 독일 소시지 샌드위치 드시고 저는 햄버거 먹었거든요. 독일 햄버거. 근데 별로 실망했습니다, 제이님. 오, 여러 가지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 파니니, 베이글. 그냥 먹어도 막 괜찮아요. 맛있어. 독일 마을의 수제 햄버거랑 수제 맥주도 맛있어요. 버거만 먹어봤어요. 먹어만 해요. 네. 근데 뭐 그닥 뭐 특별하거나 그러진 그런 건 없던데. 독일 마을 다녀오셨구나. 거기는 나스 맨츠각인데. 우리 남해 갔을 때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 네. 독일 마을 갔다 왔다. 거기가 코스라면서. 다랭이 마을은 안 갔어요. 왜냐면 다랭이 마을은 영상도 보고 찾아도 봤는데 그렇게 별거 없던데. 그냥 지나가면서 훑어보는 정도. 이야. 이번에는 다랭이 마을은 안 갔습니다. 네. 아 처음 뵀나봐요. 죄송해요. 뭐가요? 저희 남해 갔다 온 거. 독일 마을 갔다 온 거. 처음 들으셨다고. 오프닝 때 녹화 시작하면서 이 소세지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 드렸어요. 구피님. 네. 다랭이 마을 가면 다리가 아파요. 유님께서. 예, 튼두 목성아 넣으니까 맛있네요. 제이님이 초이스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의 또 신의 한 수는 뭔가 왜 인기가 있는 샌드위치가 딸기잼이 한 수 신의 한 수라고 하잖아요. 예. 내가 봤을 때 이거 넣어서 먹어 진짜 맛있어. 잼이야? 블루베리 잼. 아 그래요? 잼? 일단은 케첩 먹겠습니다. 뭐라고요? 싼 싸시네요. 싸시네요. 우리 마니님. 네, 저는 이 비싼 잼을 두고 샹달프 진이 오랜만. 안녕하세요. 안녕. 마요네즈는 마요네즈는 없어요. 마요네즈는 냉장고에 있어요. 네. 근데 밑에 콘슬로우에 마요네즈 들어가서 마요네즈 넣어도 맛있겠다. 근데 저 안에 독일 소세지도 숨었어요. 야무지게 먹어야지. 어, 영어다. 역시 케첩이 짱. 맞아요, 급비님. 마님 혹시 더우세요? 수땡이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자꾸. 그냥 환증마? 뭐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맛있어요. 반갑습니다. 빵들은 이거 진짜 요즘에는 아 정말요? 이거 별로라고 막 그래서 이거 거의 한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랜만에 봤어요? 입 좀 닦아가면서 먹어요. 진짜 어머님은 처음 보네. 이거 맛있어. 이 버터롤 저는 가끔씩 이거 잘 사 먹거든요. 양도 많고 가격도 싹 착하고 한 번씩 그냥 뜯어 먹어도 괜찮고 착해요. 이거는 동네 슈퍼가도 있고요. 아니면은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다 있어요. 가격도 착해요. 양도 많고. 네. 루베리. 맛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루베리, 루베리. 맛있어. 아야. 블벨. 근데 여러분들 한식이 제일 좋죠. 한식. 안 그래요? 이런 건 어때요?
입이 바빠요. 그 맞아요. 진짜 입이 바빠요. 정말 지금 먹을 게 지금 너무 많아 막. 네. 막 계란 프라이에 해시브라운도 나 지금 막 먹고 싶기도 하고 막 먹고 싶은 게 지금 너무 많은데. 가위 있죠. 네. 아 맞다, 소시지 먹어야 되네. 독일 소시지 먹어야지. 일단은 아까 흘린 안 흘리기 위해서 오이를 좀 넣고. 맛있게 드셨어. 한식이 좋은 154인 쿠페니. 그치, 한식이 좋죠. 저도 한식 좋아요. 근데 아까 뭐지, 콘샐러드랑 천도국수랑 키위만 먹어도 맛있네요. 그렇게 해서 먹는 것도 정말. 이게 다야? 이것도 한 숟갈 넣으세요. 뭐 어떤 한, 맛이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제 식미대로 먹을게요. 강요하지 마요. 맛있게 있는데 그럼 떠먹을게요. 그냥 여기에다 뭘 넣어야지 또 맛있을까. 일단 독일 소시지가 밋밋하기 때문에. 아 또 케찹 가나요? 뭐라고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국 또 케찹 가나요? 아 달걀에도 먹어야 되네요. 아 나 넣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넣었을게. 아 이번에는 다른 버전으로 한번 앞에 갔다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이버거. 어 너무 초라하다 뭔가. 아 똥똥똥이 귀엽네요. 독일 소시지 넣은 거. 어 흘러내린다. 빠밤빠바. 그만 들어가라. 네. 저는 이번에 프레시한 햄버거. 맞아. 결국 나도 케찹. 여기에 마요네즈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마요네즈 대신 해주네요. 놓을 자리가 없네요. 밑에 거는 콘샐러드입니다.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똥똥똥 찍었는데 그 실제로 먹을 때는 아 독일 소시지가 조금 밋밋해요. 실제로 먹을 때는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케찹 왕창. 어 조금 진한 것 같으면 해시 브라운. 비켜 비켜. 맞나 보여요. 케찹 보이 인증가. 케찹은 사랑입니다. 맛있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음식 잘 안 해드시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해서 드세요. 해시브랑 하나도 안 짜? 네. 진이님, 이거 진 옛날에 우리가 한번 알려드린 건데 요즘에 마트 가니까 팔던데 이거? 짜지 않아요. 601인가? 케찹은 다 좋아요. 근데 모르겠어. 우리는 데일리 토마토 케찹? 저 재료 준비 시간 2시간 좋게 걸린다고요? 나름 제일 빨리 했어요 오늘. 이번에는 이 빵 이름이 뭐였죠?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재료 넣으셨습니까? 이번에 치즈케이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치즈케이크에는 어떤 조합이 어울릴까요 여러분? 여긴 잼이죠 당연히. 갖고 왔다 갖고 왔다. 네, 팔 짧아가지고 너무 향. 해시브라운이 제일 조합이 맞다고요? 해시브라운 안 되려 그랬는데. 아니 그 월남쌈 드시고 우리 진이님 인증 안 하시고 하셨는데 인증 안 하셨네. 진이님 왜 인증 안 하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꽤 지났네요. 블랙버스트 소시지는 누나 그 냉장 보관이요. 예. 냉장. 다음번 먹을 때 달걀 후라이 넣을게. 쪽. 아직 나 남았잖아. 그치. 자, 천도복숭아 올리고, 키위. 아이고. 이번 버전은 동그라미 버전이네요. 아, 이거는 있어 보인다. 좀 뭔가 디저트 같지 않습니까, 진짜? 매장에서 판매할 것 같아요. 앉아요. 꿈속에나 팔아요. 자, 경매합니다. 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만원. 안 먹어, 다 먹어, 이거. 어, 너무 예쁜 거, 뭐. 아이고. 턱별이 여기다 계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또? 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케찹. 거... 아, 케찹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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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 블루베리 때문에 좀 더 올려요, 그러면. 아, 그럴까? 네, 특별한 치즈 케이크. 블루베리 잼 토핑 추가하겠습니다. 굿비님 별풍선 110개 사랑한다구요. 저요 저요 만원 키키키요. 수수료까지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거 달아요? 뭐라고 형님? 드셔보셨어요? 이거 우리는 처음 먹어봐. 그쵸. 우리 굿비님 고맙습니다. 꼭 이거 그 맥도날드에서 파는 그 아침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네요. 맥모닝? 네. 어, 정말 내가 먹어버릴까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내가 먹으면 이거 꿀잼 아니야 이거? 제가 먹으면 이거 꿀잼 아닌가요? 감본디? 감본디는 뭐예요? 맛있겠다. 그러게, 캐리는 해시브라운까지는 너무 크지 그러면. 네, 물이 물이. 아 진짜. 단면. 맛있네요, 그래도. 오, 이제 케이크 먹는 것 같아요. 끝내줘요. 해시 브라운 이제 먹어야 되겠다. 굿비니 거 적어주세요. 아. 아, 자꾸 저한테 명령하지 마요. 제이님, 왜 이렇게 못 드세요? 떠든다고. 아까 좀 천천히 먹자.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아, 블렌이 맛있어요, 근데 이거.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달달해? 네. 한 입 드실래요? 그래. 이렇게 드셔보세요. 많이가 맛있다고 하는데, 한 입 먹어볼게요. 네. 입이 크네요. 이럴 때 갑자기 입이 커지네요. 어! 아. 천천히 만나게 드세요. 어, 블리님. 아, 우리 블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고마워요. Thank you very 감사. 사실 이거는 모양이 예뻐서 샀어요. 사실. 맛있을 거라 생각하거나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네. 그냥 비주얼 담당. 이게 먹는 순간 제가 한국에 안 있고 외국에 있는 느낌이에요. 네. 뽕숑 뽕숑 뽕 아뽕 뽕뽕 뽕 아메리카노와 같이 함께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브런치 느낌 아닙니까 이거? NO! 아 진짜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함께 마주 앉아서 굿비니 샹젤리아 샹들리에 샹들리에 펑션 펑션 프랑스말 아닌가요? 네 그래서 프랑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닌 것 같다고.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미국 아니에요. 프랑스에 갔다 오셨나봐요. 네. 마니가 방금 만들어서 먹었던 이거 맛은 우리나라 맛이 아니야. 네. 뭔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장보 예쁘게 썼어요. 맛있. 이거 진짜 마니가 좀 잘해요. 이거 지난번 이거 정모 때도 마니가 했죠. 네. 이거를 갖다가 정모에서 또 만든 그 정모지 않습니다. 아닌가? 뭐가 똑같은데? 뭘 만들었죠? 그러면? 놀러 가서. 놀러 가서. 네. 블리야. 안녕. 그럼 나 먹던 회식을 한 내려놓고 새로 싸야지. 그 먹던 게 딱 적당한 사이즈 아닙니까? No! 비주얼은 그게 안 되지. 아니 이번 정보는 음식 안 해요. 이번에 재미... 정보는 도시락, 사랑의 도시락으로 하도록. 또요? 나 음식은 갖고 와야죠. 그런가요? 자기 지역의 특산물은 갖고 와야지. 콘솔로는 콘 그리고 파프리카, 양파 이렇게 넣습니다. 캐릭터 사랑의 도시락. 아 그리고 저희 정모 공지 어제 방송 이제 녹화분에 올려놨거든요. 혹시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문의 주세요. 이 샹달프 잼이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특히 무화과 잼 맛있어요. 무화과. 여기에는 인공적인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보통 잼 만들 때 설탕 넣어서 졸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유명한 샹달프 잼이에요. 혹시 드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마트에 가면 또 파는데 가격대가 조금 비싸요. 양은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비싸요. 비싸요. 그리고 이 블루베리 보통 잼들은 다 짓이겨져 가지고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네. 이렇게 다 블루베리가 살아 있어요. 거진 밝아서 안 보이긴 한데 똥똥똥똥똥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잼보다 덜 달아요? 그렇지. 정답. 엄청 많이 안 달아요. 엄청 많이. 이렇게 아프겠어. 우리 엄마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무화과 잼인데 언젠가 정말? 언젠가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내일은 택배 안 하죠? 네. 아 속상해. 언젠가 우리 물물 교환해요. 구피님. 구피님 오케이. 물물 교환. 캐리 누나 무화과 잼 좋아해요. 오늘 마트 갔는데 무화과 팔던데 막 떠리하던데 살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곰팡이가 너무 왜 이렇게 많이 피어있는 거야? 그 사람도 왜 이렇게 냉장 보관 안 하는 거야? 그러게요. 미니미니한 걸로. 그치 예전에는 우리 유튜브 영상 보면 있는데 미니미니한 거 많이 먹었어요. 미니미니 진짜 쫙 약간 포차 포스터 물감처럼 생겼어요. 몇 개 했지? 우리 막 20몇 아무튼 가득. 네. 종류별로 싹 다. 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먹을 수가 없네. 아 어지러워. 아 비켜. 제이님이 팔이 기니까 여기서 제이님 가져가요. 캐리님을 위해 제 엄마를 재촉하고 싶다. 얼랭이. 아 어지러워. 해시브라운도 넣고 달걀 프라이도 넣으면 욕심이겠죠. 네. 미니미니 햄버거 한 개 더 완성. 그래요. 무화과는 할머니네 가서 따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제니 어릴 때 많이 따 드셨습니까? 그랬잖아.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따 먹었어요. 그냥. 와님 이번에 저 독일 소세지도 들어가고 블랙버스 소세지도 두 개 들어갔습니다. 뭐? 아니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 들어갔다. 마니님 상큼해 보입니까? 적당히 하세요. 아니 제인이 먹어. 맛있다. 몇 개 드시면 배부르겠어요? 무라님께서? 그러세요.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은 뭘로 덮지? 뚜껑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네요. 이거 그거 안 주세요. 이거 니가 안 째줘서요.
아, 다음에 양상추 먹을 때 말해줘요. 숨을 죽여야죠. 아, 저도 해드리고 싶네요. 그거 괜찮네. 어, 아, 먹기 전에 꼭 말해줘요. 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 숨을 죽여야 됩니다. 마리님? 드시기 전에 꼭 말씀해주세요. 아니요, 몇 개 만들어 드시면 배가 부르겠냐고요. 위에랑 이거 뭐 접촉은 좀 돼야 되니까 케첩을 조금 더 뿌려야겠죠?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케첩? 아니, 뚜껑이랑 접촉이 안 되면 숨을 죽여야 됩니다, 양배추는. 양상추. 아, 정말. 끝났다, 끝났다! 비주얼, 비주얼! 여러분, 앞으로 갑니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우와, 해쉬 브라운에다가, 천도복숭아에다가, 파프리카 오이. 짱이네요. 진짜 먹어라! 아우, 진짜 먹어라! 근데 이거 재밌다, 그치? 자기가 먹고 싶은 재료를 넣어서, 먹으니까 자꾸 인기가요 샌드위치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네. 그건 단품이잖아요. 우와, 뭐 차선에 자꾸 많이 두리번 두리번. 네? 생각 중입니다. 구상 중. 웬만한 햄버거 저리 가라네요. 비주얼 짱. 맛있다. 맛있어. 계란 하나 들어가고요. 맛있어요. 아니, 그거 꽃길이도 계속 말했었거든 지난번에. 예. 근데 몰랐어요. 소세지, 햄, 해시브라운, 계란 한 번에 넣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뭐라고?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캐리는 왜 나만 보고 있는 거야? 고마워요, 캐리나. 감사합니다. 일단은 케첩으로 살짝 중간 간을 해주시고요. 맛있다. 해시브라운. 어? 야. 아, 빨리 양상추! 엄지 얼굴, 지금. 아, 저는 이거 오늘 이, 지금 이렇게 주문 들어왔습니다. 양상추는 안 넣어요? 네. 오늘 양상추 안 넣는다고? 그대로? 아, 깔끔하게 먹는 거예요? 네, 오늘 네, 지금 주문 들어왔어요. 이거 2만원짜리야. 맞니? 제이님 당황! 쪼미 안녕. 자, 우리 와님의 주문입니다. 소세지 두 개, 두 가지와 계란 후라이, 해시브라운. 안녕하세요. 양상추 한 장 양식적으로 넣어주자요. 그럴까요? 거봐, 이제 내가 내 차례네. 여러분, 제가 마니님 양상추 짠 걸로 짠 걸로 해드립니다. 뭐 짠 거야, 이렇게 순이 너무 커요. 진짜. 그렇게까지, 저 그렇게까지 숨 안 죽였거든요? 그거 좋네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주 집착인 줄, 집착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정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마니님이 저한테. 아니, 저는 그렇게 안 쓰면 안 죽였거든요? 저한테 알려줬잖아. 와, 이거 입. 아, 배 아파.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순식간에 10분의 1이 됐다. 인정. 네, 수제버거 만들기.
우리 지난번에 휴가를 남해 갔다 왔잖아. 남해 다녀오면서 이 친구 소세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독일 소세지 사오면서 이렇게 반숙 반숙 이거 반숙이야. 이거 노른자 흘러내가. 무슨 반숙? 와 진짜 먹겠는데 이거. 손맛으로 짭짤할 것 같다고요? 어? 스테라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와 근데 어 보여줬어. 너무 맛있게 보여. 비벼 비벼. 우와 우와 비주얼. 여러분 마니님 지금 드시고 있는 거 저 반숙이에요. 아니 햄도 독일 소시지에 해시 브라운에 옆에 또 블랙버스트 소시지에. 와우 부끄러워서 얌전히 보고 있었는데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키키키키 웃게 되네요. 누가? 스텔라님? 스텔라님 뭐가 부끄러워서. 아니 이거 맛있어. 맛있으니까 네 이렇게 정말 맛있어요. 먹을 수밖에 없나? 진짜 마니님. 와. 한 드실래요? 네? 아니요, 제 것도 먹어야죠. 어? 이거 미니 버거가 아니야. 너무 커요. 커. 제이님도 저렇게 드셔보세요. 먹고 있잖아. 근데 오늘따라 음료가 막 생각나진 않네요. 그래도 난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뭔가 좀 간이 좀 세다 싶을 때는 여기 있잖아. 이거 먹으면 되잖아. 이거 이런 거 이런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 이거 많이가 먹는 방법을 알려줬잖아. 이거 이렇게 이거 독일 소세지 저희 이번에 놀러갔다 사온 거야. 이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간이 적절해지네. 드셨어요? 우리 휴가 남해 갔을 때 네. 독일 마을 가서 브런치 먹고 이거 사왔어요. 독일 소시지. 예. Yeah. 이거 저 오늘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근데 그 독일 마을에서만 팔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이마트에서 장 보다가 이 친구를 마주쳤어요. 이마트 가니까 팔더만. 어 뭐야. 근데 가격대는 한 1, 2천 원씩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이마트. 네. 네. 이게 사이즈별로 있는데 이마트 가니까 팔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거 안 산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 뭐 샀냐고? 취했네? 쿠피님 다시 말해드릴게요.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여름 휴가 때 남해 다녀오면서 독일 마을에서 브런치를 먹고 그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일 소시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쿠피님. 근데 며칠 전에 이마트를 가보니까 요게 이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유리병이에요. 쿠피님. 플라스틱 아니고 유리병. 귀여우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거 안 사시나봐요. 당연히 마트에 파는 줄 알고 있어서. 그런가? 소세지가 물 속에 들어있어요. 얼마 주고 사오셨어요? 이게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6,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 4,000원 아니야. 네. 그건 작은 거겠지, 블리야. 제일 작은 거 아니고 이건 중간 거야. 중간게 8,000원인가 세요? 중간 제일 작은 거는 3,980원인가 한 4,000원 봤어. 근데 독일 마을에서는 3,000원 블리님 제일 작은 거 읽지마 고라. 네, 확인 안 하겠습니다. 후회는 할지도 몰라요.
쌀, 이거 뭐지? 300g 아니야. 아니라고! 아, 보여줄까? 이거 400g이에요. 이거는. 아니야. 400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비싸다니까. 블리님이 말씀하시는 건 작은 거고, 이거는 더, 그람수가 더 나가는 거예요. 에이, 정말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아, 보이십니까? 거의 400g이죠? 아닌가? 밑에는 별거 없이 뭐가 있어? 이건 뭐지? 소세지 무게만 180g. 물 포함 400g. 또 똑똑한 척 했네. 입술 좀 닦고 먹으라고! 물티슈가 있는데 왜 안 닦고 먹어요? 아, 빨리 닦고 먹어. 아무튼 제일 작은 거는 4,000원 했어. 거기는 3,000원. 원래 무치면서 먹어야 제맛이, 제맛이죠. 아우, 이제 청, 이제 여지껏 청 다 만들어서 먹은 것 중에서 타크 체리가 네. 제일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약간 네. 우리 스타일이 아니고 특히나 이거 타 체리를 냉동으로 샀더니 영 맛이 별로야. 이건 앞으로 안 담그는 걸로. 네, 생체리로 하십시오, 여러분. 일반 체리로 하면 훨씬 맛있겠지. 체리 맛은 나긴 한데 약간 다크 초코 맛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반 초코 맛이 아니고 다크 초코 맛, 완전 다크. 뭐라고요, 급빈님? 들은 김에 한 숟가락 할게요. 네. 맛있어요. 아, 그럼 배가 불러지네요, 이제. 근데 물컹한 복숭아로도 청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와니마, 키위, 키위로 키위가 물컹하잖아. 쿠피님 기다려주세요. 혹시 오늘 먹지 말까요? 블랙퍼스트는 이거고. 네. 키위로 청을 담그면 물러질 것 같잖아요. 근데요, 키위로 청을 담으면 키위가 쫄깃쫄깃하게 젤리처럼 변해요. 그래서 씹어 드시면 쫄깃쫄깃, 꼭 사과 말린 것처럼, 바나나 아닌가, 사과나 홍시 말린 것처럼 쫄깃쫄깃해요. 쫄깃. 그러니까 복숭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괜찮지 않을까요? 복숭아도? 있다고 들었어요. 복숭아청. 오, 점점점점은 뭐예요? 아니. 물결로 좀 바꿔 주세요. 황도 국물로 탄산수 타면 네,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머리 잘 썼네요. 쪼미 님 한번 드셔 보세요. 인증 좀 해 주세요. 이제는 또 싸야 되나 아니면 이제 좀 편하게 드세요. 근데 네, 저는 그냥 집어 먹을게요. 이제 개인 플레이 뜯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 집어 먹겠습니다. 하나씩. 나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한 번은 싸야겠어. 소시지 때문에 싸야겠어. 근데 역시 따로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네요. 한 개 더 잘라야겠다. 뭐라는 거니 여기다가 맥날에서 드셨으면은 10만원 과 10만원 각이라고요? 대단 대단. 그래요, 부부님. 만약에 이런 카페도 있잖아요. 햄버거 카페. 근데 블루베리 있잖아. 여러분들 싫어하잖아. 안 그래? 보통 시럽잼 같은 거, 퓨레 막 이런 거 보통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야? 맞잖아요. 아니야? 아무튼 근데 이건 맛있어요. 이 말 하려고 말이 길어졌네요. 망고 칠리 소스는 안 드시나요? 네. 예. 이건 먹어야, 아껴놓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예요, 블리님? 아, 니 때문에 이게 기울어졌잖아. 아, 블리야.
너 때문이야. 아, 소시지에 손이 가네요. 삐틀게 두 개 넣고 정교하게 두 개 넣고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 아닌가? 모닝빵 아닙니다, 주민님. 버터롤이라고. 어딜 봐서 모닝빵이에요. 진짜 수제지 버거집 있어도 재밌겠어요. 직접 만들어 먹는. 그럼 모닝빵은 쪼미님 동그랗잖아. 이 친구는 소라 모양이 길쭉하잖아요. 이건 모닝빵이 아니라 버터롤이에요. 모닝빵은 솔직히 조금 싱거워요. 근데 이 버터롤은 더 고소하고 그 다음에 네. 더 쫄깃쫄깃해요. 질감이 더 좋아요. 혼냈어요? 짱코미하게 블랙버스트 두 개. 케첩은 안 넣으실 거죠? 넣을 거예요. 아우 정말. 모양 말고 맛은 비슷한 것 같다고요, 국빈님? 아니에요, 버터롤이 훨씬 맛있죠. 어, 다시 나중에 한번 먹어봐. 버터롤이 훨씬 더 맛있지. 가격도 또 버터롤이 아닌가? 아무튼 버터롤이 맛있는데 모닝빵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쫄깃함이 없어요. 금방 사라지는데. 이 버터롤은 버터 아 먹어봐요. 일단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닝빵 사 먹을 일이 있거나 모닝빵으로 뭔가 해서 먹을 일이 있으면 저는 이거 버터롤 이거 사요 꼭. 네. 추천 감사합니다. 파인애플 있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국빈님. 안타깝네요. 뭔들 그래도 고마워요. 여기 뚜껑을 덮어야 되네. 만인이 네 그거 안 해요? 뭐요? 양상추 안 넣어요? 네. 여기 상큼한 거 들어왔습니다. 양상추 복숭아는 넣어. 그냥 거둘 뿐이에요, 보라님. 양상추 안 넣어요? 깔끔하게. 나 양상추 넣어야 되는데. 제가 넣어드릴까? 아니요. 왜요? 내가 할래요. 거부하지 마십시오. 아, 숨 죽었다. 굿, 굿. 굿. 굿핀 여기에 야채 있어요. 파프리카랑 오이 넣었어요. 아우 진멋대로. 아 많이 나와요. 이제 제가 갈 거예요. 큰 거를 죽여야죠. 마님께서 블루베리 집 맞아요. 굴소스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누가 굴소스래? 조민님 책임 드려야 되겠네? 누가 굴소스래? 햄버거에 굴소스라. 역시 청주 아줌마 뭔가 틀려. 샹달프 펑성펑성 블루베리 잼 베리베리 블루베리 정말 신박하다. 뭐가? 굴소스. 맛있네. 어, 저희 이 모양이 아주 딱 나오네요. 뻥성뻥성. 왜 안 주세요? 네?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저 한숨 쉬는 거 좋아합니다. 어떻게 다들 이게 상담하고 이제 상의하고 이렇게 된 건가? 후라이 안 먹어요? 후라이요? 네. 쉬는 드세요. 안 네. 먹어요. 이거 한번 더 해먹으면 됐다. 아, 배불러 배송아. 입이 가득 차서 숨쉴 틈을. 맞아요, 많이. 저 옛날에 버거 만들어 먹을 때
그 너비아니 같은 거 그 비슷한 떡갈비 있잖아요. 네모난 거 써서 사용했었습니다. 맛있었죠 그때도. 어 어머니는 좋아하실까? 안 짜니까 아닌가? 너무 흐물흐물해, 흐물흐물해가지고 짜지 않고. 근데 은근 어르신분들 네.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던데요. 만약에 이걸로 핫도그를 만든다면 네. 별로일 것 같아요. 진짜 케찹 맛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식감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인정. 어머 좀 상큼하게 입 좀 정리 좀 할게요. 뭔지 캐리는 거 넣어볼까? 와니 왜요? 여기도 있어요. 와니만. 얘 나중에 먹는 걸로.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거 너무 크다는데 이러면 아! 와님이 뭐 반응 뭐에 반응하신 거예요? 몰라요. 뭐 저 가뿐싸 다 차나보다. 빨리 끄자 빨리 끄자. 네. 그 위에다가 초콜릿 발라서 먹으면 꿀맛이겠다고요. 여기다가 양배추 케이네즈에서 그것도 맛있겠어요. 그런지 맛있어. 그거 짱이죠. 허가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거두절미하고 항상 즐기고 갑니다. 감사해요. 천사님 천사님 감사합니다. 천자 고맙습니다. 그대는 천사. 천사님 고마워요. 맛있는 거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요. 방황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자랑해야겠어요. 요즘 근데 채소값 장난 아니에요. 채소값이 양상추도 한 통에 4,000원이고 파프리카 두 개에 5,000원. 대박 대박. 과일도 비싸지만 채소도 엄청 비싸요. 어 이거 안 보인다. 그쵸 야채값 짱이에요 지금. 아이고 왜 안 돼요. 상추도 되게 주먹만 되게 조금인데 3,000원 막. 우리 주부분들은 더 체감하시죠. 시금치는 9,000원 한 단에. 대박. 시금치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근데? 가격은 모르지만 올랐다는 건 알고 있어요. 부피님 뭐가? 채소들, 채소들의 가격. 과일이란 채소. 자 추석 때 굶어야겠어요. 혈주 뺄 겸. 그래서 미리 다 장을 봐놓는다 그렇지. 봐놓는다 그러자. 배야 배추도 상당히 비싸다고요. 비싸더라고요. 배추는 원래 금배추라고 했었어. 고춧가루도 한 10만 원 정도 올랐대요. 원래 25만 원짜리 하던 게 35만 원 됐대요.
아우 비주얼. 아우 비주얼. 한약 한약. 어우 다크 체리. 보여요? 안 보이죠? 안에 체리가 똥똥똥똥 들어있어. 아 무슨 술 담근 것처럼. 어 보인다. 어 뭐 포도술 담근 것처럼. 아메리카노인 줄. 이거 다크청 에이드라니까. 체리청. 아 다크체리. 네. 아야. 아. 속상해요. 다크체리. 다크체리청 보면은. 어제 투썸 드실 때 그 커피인 줄 알았어요. 아닌데. 근데 어제 그 커피는 네 괜찮은 건가 안 괜찮은 거야? 3,900원, 1리터에 3,900원. 희석해 먹는 게 아니잖아. 희석해 먹는 거면 진짜 괜찮은데 희석해 먹는 게 아니어서 네 그이가 그게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러면 어제 리얼 간장색. 뭔가 색깔은 엄청 진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막 완전 진한 맛은 진하진 않고 적당하고 어. 재료 집어먹겠습니다 이제. 오이가 표고명이 좋대요 여러분. 야채는 아웃! 왕님은 야채 안 드실 거예요? 나 야채 완전 좋아해. 아이씨, 해시 브라운을 먹기 위해서 설계를 GS에서 그 지금 할인 500원 할인 중이에요. 커피 뭘? 그 1리터짜리 커피. 이게 진짜 브런치네요. 뭐? 우리 캐리는 아침 식사 이렇게 드십니까 혹시? 맞죠, 원님? 브런치. GS에서 1리터 아메리카노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블랙. 스위트도 두 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3,900원인데 근데 왜 그런 정보를 왜 채민이는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러게요. 지금 500원 할인 중이에요. 부바스의 브런치 참 맛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부바스는 뭐예요? 그러면 저도 팬케이크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출근을 못한대요. 캐리나가 이렇게 왜? 드시면 출근을 못하신다고요? 너무 양이 작아서. 아 배고파서. 너 정말 큰일이다. 아 물어봐요 다시 캐리누나한테. 맞아요 캐리누나? 재민님 왜요? 아 치즈빵 하나 먹을게요. 아 부바스라는 커피숍 이름이에요? 그냥 손으로 먹을걸. 이게 뭐야. 아. 아. 아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이렇게 먹어야 되겠네. 한 입 먹고 형님 먹고. 이것은 와! 이것은 해쉬가 아니요. 케첩이야. 본의 아닌 소스. 그 케첩 보이는 저리에도 케첩이 잔뜩. 제이님 스타일이네요. 좋아,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아 너무 독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내 친구 양상추가 있죠. 물 짜고 계십니다. 네, 짝즙하고 있습니다. 짝즙. 오늘 제이요. 스텔라님은 재밌으시면 튀어나오시네요. 기기기기 웃으려고. 옛날에 한국에서 케첩 귀할 때 식빵에 케첩 발라먹을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케첩 귀했습니까? 제이님 때는? 구경을 잘 못했어요. 그래요? 네. 케첩은 좀 그래도 쉽게 먹었던 것 같은데 저 때는 고추장은 많았어요. 인정. 저렇게 먹으면 양상추 한 통 다 부셔 먹을 수 있을 듯. 그러게 아주 압축 해가지고. 케첩을 근데 케첩이 있잖아. 왜냐하면 뭐라고 캐리 누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케첩이 귀한지도 몰랐어요. 완전 어렸을 때.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 특히 초등학생 때 학교에 도시락을 싸갔거든요. 싸갔잖아. 네. 그러면 또 슬퍼지려고 그러네. 항상 그 꿈의 도시락 반찬, 비엔나 소세지 이런 거를 거의 한 번도 안 싸줬어요. 근데 다른 집 애들은 그 겨울이면 뭐 보온 도시락 반찬통에다가 그 호일러 그 막 칸 막 나눠가지고 가진 반찬 막 다 싸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나는 항상 언제나 반찬이 많이 뭐죠? 저 항상 쥐포 계란말이 어 뭐 각종 멸치 볶음 밑반찬들 있잖아. 그걸 계란말이로도 나왔네요? 네? 계란말이라도 싸주셨네요? 아 지겨워! 지겹대요. 딴 애들은 뭐 스팸, 뭐 비엔나, 뭐 분홍 소시지, 계란물 입혀져서 막 구워서 오는 것도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늘상 쥐포 계란말이. 어, 저 엄청 괜찮은 건데. 그래서. 매일 먹어봐요. 콩나물 무침. 어, 저 얼마 좋은 거 아닙니까? 뭐라는 거야. 아니 근데 어쩌다가 맛 많이 먹을 수는 있는데. 콩장은 아닌 게 어디게요? 어쩌다가 한 번은 비엔나 소세지도 있으면 좋잖아. 어 근데 할머니가 잘 챙겨주셨네. 난 그렇게 챙겨주신지 몰랐네. 또 뭘 챙겨줘? 계란말이에요. 계란말이에요. 지포. 아 그게 잘 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중학교 때 잠깐 도시락 샀었는데. 뭐라는 거야 지금 캐리 누나. 김치 공짜반이 없어. 거짓말하면 진짜 혼난다. 투정 뭐이. 아니 투정한 적은 없어. 굿빈이 얘기한 적은 없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게 반찬을 자세히 햄만 없었다고 이제 그 말을 하셨어요. 옛날에 얘기했었을 때는. 근데 알고 보니 뭐 지포의 계란말이요? 그거 제일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주 검사하죠. 뭐라는 거야. 집에 지붕은 있었어요. 참나. 도시락을 우리 친할머니가 싸주셨거든. 도시락을 우리 친할머니가 사오셨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 한창 사춘 막 이렇게 사춘 중학교 때까지 그랬어. 중학교 때 단무지 아닌 게 어디예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한창 중학교 때 사춘기잖아. 그래 얘기해줬잖아. 지금 안 그랬어요? 네. 하도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거 어, 드라마 같네. 아침에 식사 밥 먹다 보면 반찬이 보이잖아요. 네. 일단 밥은 먹고 밥은 드셨습니까? 불알랑이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학교 다녀오겠습 나가면서 도시락 통을 옛날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요. 네. 그냥 도시락 가방을 이렇게 열어봐요. 네. 탁 넣어가지고 앞에 놔두고 안 갖고 왔어요. 집에 놔두고 일부러 안 갖고 왔대요. 집에 놔두고 도시락을 안 들고 갔어요. 유림 친구는 메뚜기 티에서 갖고 왔대요. 도시락으로. 그래가지고 이 얘기 몰랐지. 옛날에 한 번 한 적 있는데 네. 도시락을 너무 열받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도시락을 놔두고 갔어. 그랬더니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잠깐 제이야
제이야! 도시락 들고! 학교로 갖고 오셨대요. 가져갔대요. 네, 그때 이제 사춘기 때 한창 사춘기 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도시락을 두고 오지 않아요. 도시락을 두고 오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난 너무 못되게 되는 거 아닌가? 네. 대문 밖에 숨겨놔요. 대문 밖에 풀 여기 숨겨놨다가 학교하고 집에 들어올 때 도시락 가방을 들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럼 한 명은 왜 안 먹냐 물어보죠. 빨리 안 꺼내죠. 그냥 집에 와서 먹죠. 아, 집에 와서 먹어요? 네. 아. 손주 밥 한 끼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손수 들고 오셨다고. 그런 적 없어요? 네, 저는 그래도 도시락 꼬박꼬박 잘 신경 썼습니다. 우리 엄마는 거의 맨날 학교 오셨다고, 굿빈이께서. 굿빈이 왜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악소리 왜, 굿빈이? 그쵸, 너무 정겨운 기억이죠.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하지만 너무 큰데, 여러분들 그거 학교 가봐라! 학교 다녀봐서 알잖아. 주변 친구들, 특히 여자들도 그렇고 새침땡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막 따돌리고 같이 안 놀고 이런 애들 있어요. 햄 먹는 애들은 햄 먹는 애들끼리 삥 둘러앉아서 먹고, 김치 먹는 애들은 김치 먹는 애들끼리 삥 둘러앉아서 먹고, 지퍼 먹는 애는 지퍼 먹는 애들끼리 삥 둘러앉아서 먹어요. 중간에 소세지 먹는 애가 낀 적을 못 봤어요. 제니 무리예요? 네. 대부분 다 급식 세대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급식이었습니다. 네, 중학교 때 학교에서 가끔 식중독이 생겨가지고 도시락 싼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어땠는 줄 알아? 한 번은 정말 새우깡 사먹을 돈을 아끼고 아껴가지고 네. 햄을 샀어요. 아, 제이님 직접이요? 네. 그래서 내가 햄을 볶아서 가지고 싸가지고 왔어요. 안에 있는 지퍼를 덜어내고. 아우, 다 나눠서 딱 뺏겼지만 재밌는 추억이네요, 그죠? 그래도 그때만큼 인기가 좋았습니까? 새우깡님 누구예요? 왜 썰. 아. 새우깡 나왔네요. 회계기도 잘 하셨습니까? 새우깡 100원 했어. 그때 우리 때 자가치도 있었는데 자가치도 100원 했어. 옛날에 과자가 다 저렴했나봐요. 저는 저 때는 300원. 50원짜리 과자도 많았어. 20원짜리, 30원짜리.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예민한 시기니까요. 맞아요. 중학교 때는 엄청 심해요. 그리고 애들 막 놀리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간식이 별로 없었어. 그냥 작은 슈퍼마켓이나 그런 데 가서 그냥 과자 한 봉지 사 먹는 거 다였지. 블레임 때는 500원에 샀습니까, 과자 한 봉지? 이거 배부르네. 배가 엄청 차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특별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마님? 여러분, 독일 소세지 독일만 안 가도 살 수 있고 독일 안 가도 살 수 있고 하겠어. 뭐 네. 버터도 우리나라에서 다 사는 거 뭐 다 사는 것처럼 이마트 네. 가니까 이때요. 근데 가격은 1,000원 정도 더 주는 것 같아요. 마트에서는. 네. 마트에서는 가장 작은 게 4,000원 하던 게 독일만 거기서 봤을 때는 3,000원 했었거든요. 근데 엄청 작아요, 그 친구는. 네. 그래서 저는 왠지 이게 그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크기가 아주 작은 거, 중간 큰 거 있어요. 근데 네. 저희는 중간 거 데려왔어요. 중간 거. 그치. 근데 독일 마을에서 이제 브런치 먹으면서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여행 간 김에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이마트에 있더군요. 소리 질렀습니다. 아무쪼록 그래도 뭐 우리 식미에 맞게끔 이것저것 넣고 싶은 거 넣어서 맛있는 오랜만에 간만에 또 햄버거 잘 먹어보았네요. 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subscribe. Please.